몽골이요. 비자가 나오는 대로 가려고요. 오빠! 올라오프 할 줄 알아요? 아니, 아빠 못하는데. 그럼 누가 가르쳐줘요? 이따가 아빠랑 해보자. 있잖아요. 우리 헤어져요. 그동안 우리가 철이 없었어. 우리가 아니라 내가 철이 없었던 거예요. 나이도 잊어버리고 애엄마라는 것도 잊어버렸었나 봐요. 그런 적 없어요. 잊어버렸으니까 파블로 씨랑 아무 생각 없이 행복했던 거예요. 이제 정신 들어요. 파블로 씨 어머니 덕분에 정신 났어요. 우리 만나지 말아요. 미성 씨는 나이란 윤미 윤지 엄마라는 거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 잊어버렸어요.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. 그래서 윤미 윤지도 사랑했어요. 파블로 씨는 엄마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. 그 엄마한테 불효하는 거예요. 불효가 뭐예요? 부모 가슴 아프게 하는 거요. 속상하게 하는 거요. 엄마가 내 마음을 이해하면 불효가 아니에요. 엄마는 내가 행복하다고 그러면 엄마도 행복하다고 그래요. 엄마는 내가 배부르다고 하면 엄마도 배부르다고 그래요. 그런 엄마니까 안 되는 거예요. 사랑하는 아들이 왜 나이 많은 애 딸린 엄마를 만나는 게 좋겠어요. 나 파블로 씨 포기할래요. 파블로 씨는 나중에 감자탕집 하는 게 꿈이니까 그냥 다녀요. 내가 다른 데 알아볼게요. 그리고 방도 구해봐요. 싫어요. 나 지금 행복하고 좋아요.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 거예요. 윤미랑 윤지랑 같이. 바보같이 왜 그래요? 그냥 우리 잊어요. 내가 처음에 감자탕 집에 왔을 때 미성 씨가 친절하게 대해주던 거 잊을 수 없어요. 그리고 지금 이 행복 놓치고 싶지 않아요. 파블로 씨 바보예요? 나이도 어리고 애도 안 딸린 예쁜 여자 만나요. 그만해요. 나 지금 화나려고 하니까. 내가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래요? 내가 싫어서 그러면 내가 떠날게요. 내가 싫어요? 아니지요. 됐어요. 그만해요. 들어가요. 잘 자요.